트로트 가수 박군에게 행복과 동시에 위기가 찾아왔다. 짠한 총각 이미지로 많은 누나 팬들의 특급 케어를 받던 그가 결혼을 발표한 이후부터다. 그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 과정에서 배려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일부 팬덤이 등을 돌려버린 것.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박군 갤러리 측은 갤러리 폐쇄 신청을 하고 나섰다. 그간 갤러리를 관리해온 매니저는 지난 16일 폐쇄 신청과 더불어 작성했던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폐쇄 신청 사유는 관리 불가. 급기야 팬카페 회원 또한 수백 명이 줄어들었다. 일부 팬들은 그의 생일 선물을 환불하는가 하면 선물을 하기 위해 모은 돈을 전부 기부하기도 했다. 등 돌린 팬들은 박군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입을 모은다. 방송을 통해 열애와 결혼을 발표한 글을 두고 팬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박군은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가족님들께 제일 먼저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열애설 기사가 먼저 났다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팬카페에 글을 바로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느끼셨을 가족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의 사과문에도 한 번 등 돌린 팬심을 돌리기란 쉽지 않다. 일각에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행복을 빌어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팬이 아니라는 쓴소리를 보내기도. 하지만 팬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배려가 부족했다며 실망감을 내비쳤지만 실상 박군에게 처음 입덕하게 된 계기가 사라진 셈이기 때문이다. 박군이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그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했잖네 나는 청년의 모습을 보이며 챙겨주고 싶은 남동생 이미지를 붙였다. 이런 캐릭터는 그의 결혼 발표와 함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열애부터 결혼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마친 박군은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았다. 그는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기점으로 짠한 이미지는 벗고 사랑꾼으로 새롭게 도약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팬들을 위해 언제까지 짠하게만 살 순 없는 노릇. 그의 발전만큼은 박수 받을 만하다.